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할게. 빗어주는 거야. 허리 찡김이 1도 없어. 카라멜 향이 미쳐. 여기하기가 진짜 삶의 질 상승 끝장이야. 맥주 효모가 탈모에 좋다더라. 그때 바로 얘를 칙칙칙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지워야죠. 가성비도 좋은데 되게 가벼워요. 쿰쿰한 냄새가 없어져요. 다이어터 분들한 너무 단 거 먹고 싶어 미치겠어 할 때 입막음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사랑입니. 데이데이. 화이트 벽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할 게 한가득 쌓여있다 이 말이죠. 삶의 질을 또 가득 여러분들께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고르고 골라 선별하고 선별해서 가져왔다는 거 집중해 주실게요. SNS 광고템인데 제 인스타그램에 얘가 진짜 계속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이 쓰는 것도 진짜 많이 봤는데 너 안 사고 네가 100일 거야? 네가 과연 안 사고 100이나 보자. 거의 이런 느낌으로 계속 광고가 떠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게 좋으면 써보고 괜찮으면 추천해야지 하고 제가 이거를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내 SNS에 왜 이렇게 뜨는지 알겠다. 스트 요물이에요. 요물 살짝 깻잎 머스트 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잔머리 나오는 거를 요걸로 살짝 오늘 해줬거든요. 여기도 살짝 기름진 느낌으로 여기 옆에 구렛나루스트도 살짝 얘로 잡아줬고 진짜 시간 없는 직장인분들이 아침에 좀 쇼컷이나 단발이나 아니면 머리 긴 분들이 시간 없을 때 얘로 아침에 스타일링하고 나가면 진짜 삶의 질이 겁나 상승할 것 같아서 제가 삶의 질 상승 아이템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긴 분들 머리를 겁나 아침에 묶어버려. 구렛나루스트에 살짝 이렇게 스타일링만 덧대고 요 옆머리나 앞머리 쪽에 요 왁스로 살짝 이렇게 약간 웨트 헤어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주면 그날 한 끗 차이로 겁나 멋진 여성이 되거든요. 저처럼 쇼컷이나 단발분들은 더 멋지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 항상 머리를 이렇게 귀 뒤로 넘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귀 뒤에 이렇게 넘겼을 때 얘가 이렇게 좀 뚱뚱하게 머리가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말리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붕 하고 뜨는 스타일의 머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말리자마자 붕 떴을 때 이렇게 뚱뚱한 쪽 하나가 있고 얇은 빗어주는 빗같이 생긴 요런 브러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뚱뚱이를 저는 이렇게 양조절을 해요. 여기 옆에 머리를 이렇게 쓸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딱 차분해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옆에 요 머리 튀어나온 걸 이렇게 해줘요. 지금 제가 여러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코쿤 귀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야. 뜨는 머리 같은 거.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거 저처럼 저는 이 뒷머리가 엄청 뜨거든요. 근데 뒷머리도 살짝 이렇게 빗어주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차분하게 정리된 느낌이 딱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 좀 잔머리가 여기 막 삐죽삐죽 많이 나와가지고 지저분해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할게. 잔머리도 이렇게 빗어주면은 정리가 싹 되거든요? 완전 깔끔럼지게? 딱딱한 왁스 스타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액체스트 느낌이기 때문에 가닥가닥 머리나 이런 까치머리, 가시번 이런 거를 연출해주긴 좋지만 우리가 여기를 나는 무조건 여기를 딱 붙여서 지속력 있게 하루 종일 유지할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아 나는 왁스를 발랐는데 너무 묵직하게 막 너무 기름지고 막 무겁고 이런 거 싫은데 라이트한 걸 원해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강추 대강추하는 삶의 질 상승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요 여러분 요거 진짜 약간 숨은 꿀템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페리페라의 V 쉐딩 블렌딩 스틱 03번 그레이쉬 쿨 컬러거든요. 쉐딩 스틱이에요. 거의 립 정도의 그 얇기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얘가 진짜 삶의 질 상승 요물템이에요. 진짜 자연스러우면서 컬러가 붉은기 1도 없고 완전 그레이쉬한 쿨 컬러라서 요거 진짜 쿨톤 웜톤 가리지 않고 쉐딩하기 진짜 좋은 컬러로 나왔어요. 쉐입 자체가 여러분 어디 하기 진짜 좋으냐면 여기 하기가 진짜 레전드인 거야. 저 오늘도 이 제품으로 코 쉐딩 다 했고 전 사실 얘를 코 쉐딩으로만 애용을 하지만 얘는 사실 이렇게 턱 쪽에도 여기도 슥슥슥슥슥슥 그어가지고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블렌딩 할 수 있는 이 동그란 이런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얘는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 그냥 손으로 하는 게 편해가지고 손으로 슥슥슥슥 블렌딩 하거든요. 여행 갈 때 우리가 여러분 짐도 많아 죽겠는데 쉐딩도 이만한 쉐딩 파우더 막 이런 거 들고 가기 싫잖아. 그럴 때 이
립스틱 하나 가져가 봐. 여러분 진짜 짱이야. 아, 나 오늘 메이크업은 하기가 싫어. 그냥 오늘 좀 세미 메이크업만 하고 싶어. 아 근데 나는 항상 코 쉐딩은 필수야. 코가 없어서 얼굴이 밍숭맹숭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진짜 강추. 살짝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진짜 여기 딱 하기 좋고 손으로 해도 뭐 지저분하게 여기 옆을 경사를 넘어간다거나 뭐 그런 거 1도 없이 진짜 블렌딩도 잘 되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여기 코 여기 옆선 여기 하기도 진짜 얇고 잘 돼가지고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얘 만나고 나서 쉐딩을 아예 가루 쉐딩을 아예 안 써요. 지속력도 진짜 좋거든요. 아침에 시간 없는 직장인분들이 메이크업 5분 퀵 메이크업으로 할 때 진짜 삶의 질 상승 끝장이야. 페리페랑 얘 가격도 진짜 착한 거 아시죠 여러분. 페리페라 제가 헤어케어에 진짜 진심인 거 알고 계시죠.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60대 베프 경락 씨도 대머리스트고 저희 친할아버지도 대머리스트셨고 그래가지고 탈모라는 거는 유전자가 진짜 센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모발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샴푸가 또 너무 괜찮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요즘 입소문 자자한 브랜드 엔튼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진짜 성분 좋고 원료 좋기로 요즘 진짜 자자하거든요. 요즘 코스메틱 좀 안다는 사람들은 자자하게 아세요. 엔튼의 맥주 효모 샴푸예요. 여러분 제가 맥주짱 아니겠어요? 맥주짱으로서 맥주 효모 샴푸를 제가 안 소개하면 누가 소개해? 누가 소개해? 탈모 샴푸를 딱 떠올렸을 때 아 좀 뻣뻣하다 좀 건조하다 여러분 요 제품은 머리를 샴푸를 하고 나서도 전혀 노뻣뻣 뻣뻣함 1도 없고요 진짜 부드럽게 헹궈져요. 가끔 트리트먼트 하기 싫은 날은 그냥 솔직히 이 샴푸로 그냥 샴푸만 해주고 트리트먼트 안 하고 나오거든요. 머리를 말릴 때 뭐 엉킴이라든지 뭐 머리가 막 끊킴이라든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려나? 여러분 1960년대에 독일의 맥주 공장의 직원들이 풍성한 머릿결을 가진 걸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맥주 안에 비어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구조가 우리 모발의 아미노산 구조랑 가장 흡사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맥주 효모 성분이 두피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맥주 공장 직원분들이 풍성한 머릿결을 가진 걸로 유명했던 거야. 탈모 관리나 이런 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주 효모가 탈모에 좋다더라. 저는 맥주짱으로서 당연히 그 소식을 놓치지 않고 알고 있었죠 여러분. 발유 농약이 없는 문경산의 저온 라거 맥주 효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저는 믿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두피 관리하면 뭐다? 두피 열을 내려줘야 된다. 두피에 열이 많을수록 탈모의 속도가 겁나 빨라지는 거야. 벤튼 샴푸 안에는 멘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멘톨 어떤 생각 드세요? 시원하잖아. 너무너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멘톨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샴푸하기 전에 무조건 머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한올 한올을 싹싹 빗어줘요. 그래야 우리 피지나 이 더러운 성분들이 샴푸를 하면서 충분히 세정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머리를 빗지 않고 그냥 막 헝클어진 채로 머리를 감기 시작하면 피지나 그 더러운 성분들이 좀 뒤엉켜진 상태에서 샴푸가 잘 세정이 깨끗하게 안 돼요. 이 벤튼에서 나오는 또 샴푸 브러쉬가 있어요. 그 샴푸 브러쉬로 샴푸 하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시고 샴푸 하면서 이 풍성한 거품이 났을 때 그걸로 또 한 번씩 쓸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또 샴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사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아이템인데 요 블랑코의 실내용 곰팡이 제거제. 요게 브러쉬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많이 사용해서 요 안이 좀 더러워가지고 가까이는 못 보여드리는데 뚝뚝뚝 누르면은 요거 자체에서 거품이 위로 쓱쓱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거품을 곰팡이 난 데에다가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문지르고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뒤에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거나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집에 환기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추운 날에는 아무리 해도 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벽에 좀 물이 차고 창문에도 물이 계속 흐르는 그 현상을 어떤 날은 꼭 한 번씩 생겨요. 그러면 그 자리에 꼭 곰팡이가 쬐끔쬐끔씩 올라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바로 얘를 칙칙칙 뿌려가지고
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좀 지워준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줘요. 그러면은 녹색의 검은 곰팡이 있죠. 그게 깨끗하게 지워져요. 하얗게 되진 않지만 그 거뭇거뭇한 그 곰팡이가 다 지워지고, 틀에도 여러분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엄청 흐르면 거기 짜자자자자 곰팡이가 생겨요. 그거를 여러분 싹 지워줍니다. 여러분 상틀 진짜 강추고요. 여러분 벽지에 진짜 곰팡이 핀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곰팡이가 조금 조금씩 생겼을 때 그때 바로바로 얘를 제거해주고 바로바로 닦아줘야지. 그거를 만약에 좀 귀찮아서 나 나중에 창틀 청소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곰팡이가 걷잡을 수 없이 옆에 또 이렇게 옆에 또또또또 이렇게 막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내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 바로 요런 아이템 사용해서 바로바로 지워줘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삶의 질이 상승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끼워 맞출게요. 여러분 저는 요거를 사서 삶의 질이 진짜 상승이 됐거든요. 뭐냐 하면 여러분 안경 미안경 안경을 구경을 너무 하다 보니까 SNS에 안경 광고가 제 알고리즘에 거의 안경 광고가 타겟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엘리펀트라는 이 안경 브랜드가 제 또 알고리즘에 뜬 거야. 그래서 또 구경을 쌉싸들이 하다가 제가 또 이런 색깔의 안경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래 같은 발색 없다고 말하죠. 하늘 아래 같은 안경이 없으세요. 내 안경 또 샀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안경 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안경 필요 한데 나 요즘 어디 안경 살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진짜 괜찮아요. 4만원대였나? 5만원 안 했어요. 여러분 가성비 안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젠틀 몬스터다 뭐 미우다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안경 가격들이 다 너무 착하고 괜찮은데 브랜딩도 되게 잘하고 그 안경 쉐입이나 뭐 이런 거 자체도 되게 예쁘고 힙한 거 많더라고요. 그리고 패키징도 요렇게 딱 오더라고요. 요 안에 헤로우 브라운 크리스탈 요즘 진짜 잘 쓰는 젠틀몬스터 오아 있잖아요. 그거랑 라인이 비슷하죠. 약간 비행기 조종사스트로 에비에이터 라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 에비에이터에 빠진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는 요 에비에이터 요 라인으로 구매를 했고 이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제가 그 안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잘 어울리는 안경 테 색깔이 뭔지 전 정확히 알거든요. 저는 브라운 테가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뿔테는 제가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거지 뿔테는 좀 제가 쓰면은 조금 강해 보이는 게 있는데 요런 브라운 톤이나 호피 테가 제가 진짜 부드럽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얼굴형에 그냥 브라운 톤이 아니고 약간 크리스털한 브라운 톤이에요. 그래서 살짝 브라운이지만 투명한 느낌이 좀 살아있는 브라운 톤이거든요. 살짝 카키 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진짜 오묘한 컬러로 너무너무 예뻐요. 그만 말하고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쓰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잘 샀죠? 여러분 지금 메이크업 룩에도 진짜 딱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컬러감이 내 얼굴을 뭔가 죽이는 스타일의 컬러감이 아니고 뭔가 내 얼굴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진짜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은데 안경도 되게 가벼워요. 좋은 안경은 사실 가벼워야 돼요. 우리가 안경이 가벼워야 뭐 계속 작업할 때 계속 쓰고 있고 평소에 계속 써야 되는데 안경이 무거우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안경테도 굉장히 가볍고 좋아서 추천합니다. 이제 욕실템으로 제가 하나 또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페브리즈에 이렇게 화장실용 탈취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지금 화장실에서 직접 쓰고 있는 거를 가져왔거든요. 얘를 여러분 뜯는 순간 진짜 향기가 어마무시한 거야. 최대 60일 지속 탈취라고 써있어요. 근데 솔직히 60일 절대 안 가고요. 그래서 제가 1월 20일 날 구매를 했네요. 한 달 조금 안 되게 쓴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쓰니까 저는 바꿔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환풍기 거기서 담배 냄새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아, 그 담배 냄새도 좀 없애고 하수구 관리도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도 조금 가끔씩 쿰쿰한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얘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뜯자마자 그 발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좀 처음에는 진짜 좀 거의 코 쏘는 느낌으로 발향이 심해요. 그래서 화장실 냄새를 진짜 싹 잡아줘서 그 쿰쿰한 냄새가 없어져요. 처음에만 그렇게 좀 세고 한 일주일, 2주일 가다 보면 점점 은은해지긴 해요. 4주째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향이 좀 안 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액체가 이렇게 흔들흔들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하니까 이 액체가 지금은 없어요. 뒤에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꾹 하고 눌러주면 여기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뚫리면서 이게 요 뒤쪽으로 이렇게 발향이 싹 되는 거야.
제가 요가복을 옛날에 한번 추천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또 어떤 요가복을 서칭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거는 제가 서칭한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요가원에 우리 요가 선생님이 여기 브랜드 걸 입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색감도 너무 예쁘고 뭔가 딱 봤을 때 재질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선생님이 동작을 할 때 옆에 이렇게 지나갈 때 쓱 봤어. 근데 앞에 이렇게 라벨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쓱 보니까 무브웜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4개나 이렇게 질러서 가져왔는데 이 4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든 바로 이 바지입니다. 요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리얼 일상복으로도 진짜 강력 추천이에요. 제가 그 무브웜의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저는 이런 걸 좀 궁금해가지고 브랜드 이렇게 좀 설명을 쓴 거를 29cm에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브랜드를 런칭하신 그 대표님이 요가복이 무조건 일상복처럼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시고 싶었대요. 왜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몸에 딱 붙는 레깅스를 입고 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서 무조건 레깅스 입고 갔잖아. 그 레깅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고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일상복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그게 싫었대. 요가복도 되면서 운동복도 되면서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스타일리쉬하게도 스타일리할 수 있고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이 브랜드를 만드신 거래요. 맞아요. 그 말이 정확한 게 제가 이 바지를 사고 나서 여러분 얘는 사실 제가 요가복을 위해서 샀지만 저는 이거 평소에도 진짜 잘 입어요. 요가복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조거 팬츠건 트레이닝복이건 저는 허리 찡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허리 찡김이 1도 없어. 뱃살 통통이 귀여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밴딩이 끼기 시작하잖아요. 이 뱃살이 끼면 여기가 고무줄 자국이 빨간색으로 나면서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밴딩이 내 배를 절대 조이지 않아요. 나는 뱃살이 좀 납작배다, 뱃살이 없는, 인간미가 없는, 말랐다 하시면은 한 사이즈 작게 가시고요. 저처럼 좀 인간미도 있고 뱃살 통통한 우리 귀요미 분들은 정 사이즈 가셔도 넉넉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상시 조거 팬츠로 진짜 강추할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무브웜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 조금 가격은 있어요. 소재가 너무 좋고요. 면도 진짜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좀 금방 보풀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좀 바느질 이런 거 아니고 재질 진짜 좋아. 부들부들한 이런 면 소재. 여러분 살짝 골지스트로 나와서 얘는 핫핑크 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를 왜 샀냐면은 얘는 좀 운동 가기가 너무 싫은 날 그런 날 있잖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오늘 진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운동까지 가야 되나? 이런 날 있죠. 그런 날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핫핑크 바지 입어주는 거야. 여러분 핫핑크 바지 입고 가면 또 운동하기가 얼마나 신나는데 여러분 칙칙하게 항상 그레이, 블랙, 네이비 이런 거 입지 마. 이런 핫핑크 스트 입어주잖아? 기분 싹 올라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얘만큼 데일리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컬러가 좀 튀기 때문에 얘를 더 강추했지만 말씀드린 장점은 똑같아요. 이 허리 밴딩 요거 뱃살 하나도 안 조이고 면도 톡톡하니 너무너무 좋고 사이즈감도 너무너무 좋고 진짜 편해요. 저는 민블루니까 여러분 민블루블루 아블루블루 이런 운동 티셔츠 다 보니까 이렇게 브라탑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캡을 넣을 수 있는 이 내장형 이게 있고요. 안에 이제 속옷을 안 입고 따로 그냥 편하게 얘만 티만 입으면 되니까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좀 그랬냐면 저는 운동할 때 얘가 조금 짧다 보니까 자꾸 배가 까지는 거야. 저는 인간미가 되게 있는 스타일이라서 뱃살이 통통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할 때마다 자꾸 뱃살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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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니까 자꾸 여기가 배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운동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야. 당연히 납작배분들은 이런 고충을 모르시겠죠. 배가 까꿍해도 뱃살이 안 흘러내리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통통이 귀요미 뱃살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자꾸 까꿍을 하면은 여기 배에 온 신경이 자꾸 쓰여가지고 아무도 내 뱃살 안 봐도 내가 그냥 여기가 수치스러워. 손이 자주 가진 않더라고요. 자꾸 배가 나오니까. 얘보다는 기장이 살짝 있어서 얘는 그나마 조금 많이 입었는데 티셔츠 소재가 진짜 탄탄하고 되게 쫀쫀해가지고 요런 요가복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해요, 여러분. 땀이 진짜 빨리 마르고 뭐 세탁해도 물이 진짜 빨리 말라가지고 여러분 헬스 하시는 분들, 뭐 PT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조깅이라든지 뭐 운동하시는 분들 요거 진짜 강추해요. 마지막 삶의 질 상승 아이템은 여러분 제가 또 티를 하나 가져왔어요.
있었어요. 이번에 또 찾은 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티일 것 같아요. 루이보스 카라멜 티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나 결혼 4개월 남았잖아. 여러분 나 웨딩 촬영 3주 남았잖아. 진짜 열심히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물을 진짜 안 먹어요. 수분 부족형 아이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맹물도 또 잘 못 먹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뭐다? 물을 많이 먹어라. 아 지겹게 들어. 진짜 귀가 파질 정도로 들어. 물을 많이 먹으래. 아 나 진짜 물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물을 그렇게 많이 먹으라니까 어떡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물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또 따뜻한 물을 먹으래. 아 또 따뜻한 물을 먹으려면 또 티를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카라멜 향이 미쳐. 달달한 카라멜 향이 코를 쏴. 제가 군것질을 진짜 좋아해요. 과자 매니아, 달달한 거 매니아, 빵 매니아. 밥을 먹고 나면 저는 무조건 단 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단 거를 참아야 되잖아. 달달함은 1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단맛이 없어. 그냥 마시면 루이보스 티예요. 근데 향이 진짜 카라멜이 가득한, 풍미 가득한 그런 향이 나서 이 마음이 충족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단은 충족은 안 되는데 어떻게 뇌를 속여야 되니까 조금 충족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이어터 분들한테 카라멜 향 나는 이 티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저처럼 맹물 못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얘가 카페인이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재구매 무조건 할 거예요. 다이어트 하다가 나 진짜 못 참겠어. 난 진짜 오늘 터트릴 거야. 나 너무 단 거 먹고 싶어. 미치겠어. 할 때 입막음용. 입막음용으로 살짝 얘를 가셔라. 쿠팡에 바로 있길래 쿠팡에서 시켜봤는데 얘도 진짜 요물인 거야. 여러분 그 티백으로 되어 있는 티인데 얘는 살짝 달큰해요. 마시면 우리의 그 달달한 걸 먹고 싶은 마음을 진짜 억제해줘요. 여러분 사실 이 티 정도에 들어있는 이게 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꿀은 사실 우리가 먹어도 당을 엄청나게 올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자 먹고 싶은 마음 막 막 초코 막 홈런볼 때리고 싶고 초코송이 막 시리얼 칸초 이런 거 막 때리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얘로 좀 자제하겠다는데 이 정도 당은 괜찮아요. 여러분 도밍고의 꿀 민트 차인데 얘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도밍고 차 한번 쿠팡에 쳐보시면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민트 차를 한번 사봤는데 저 너무 만족해요. 달달하면서 민트 향의 그 매콤한 향이 살짝 코를 쏘면서 리프레시 되는 그런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다이어터 분들 입 터짐을 좀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페퍼민트 95%에 벌꿀 0.1%래. 여러분 벌꿀 0.1%는 먹어도 되잖아. 제 삶의 질을 가득 상승시켜준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또 삶의 질을 살짝 올려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해피해피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사랑이었습니다. 데이 제이 제이.